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인년 청년입니다. 금일은 서울의 한 막걸리 전문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막걸리들 중 무아스파탐, 합성감미료 무첨가 막걸리, 즉 천연재료만 쓴 막걸리만 판매한다고 하며 단체 손님은 최대 4명밖에 입장 못하는 곳입니다. 즉 여기 손님들 인원은 2명이 제일 많고 자리도 2인석 위주인데 왠지 홍진호 형님이 좋아할 듯한 막걸리... 이 신기한 막걸리 펍의 이름은 누구인가? 바로 뚝섬유원지 쪽에 위치한 휘식주입니다. 그럼 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휘식주라는 술집의 음식 맛은 어떨지, 또 여기서 마신 술들은 어떠했는지 매우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날 첫 오픈 시간에 갔는데 내부는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한 대략 10명 좀 넘게 수용 가능한 공간 같았습니다. 판매하는 전통주는 13종 정도 되는데 전부 합성감미료는 사용 안 한 막걸리라고 하네요. 저는 먼저 여기서 휴동 막걸리를 주문했는데 훈훈한 막걸리고요. 이거는 여주쌀을 이용해서 만든 막걸리인데 이건 되게 향이랑 맛이 좀 되게 달라요. 향은 엄청 진한 플레인 요거트 같은 향이 나는데 맛도 그거랑 다르게 엄청 드라이하면서 되게 산뜻한 소다 같은 상쾌한 산미가 이게 특징이고요. 드라이해서 첫트로 이렇게 드시기에는 되게 괜찮은.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막걸리에 대해 일일이 특징도 설명해주시고 요청하면 입맛에 맞는 막걸리도 골라주시고 그에 따른 음식도 골라주십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음식점 대접받는 느낌이 나는데 휴동 막걸리 설명을 영상에서 제가 따로 녹음을 안 해도 되니 이것도 개꿀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뭐 술 한잔 했으니 바로 음식을 먹어야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문한 음식은 오징어 순대이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거 겉에 오징어가 탱글하고 부드러우며 안에 새우와 야채가 꽤나 들어갔는지 입안에서 물컹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먹물덕에 마치 아메리카노 먹는 듯한 씁쓸함을 오징어 순대에서 느낄 수 있었고 같이 나온 쭈꾸미 젓갈의 짠맛이 담백한 오징어 순대에 부족한 간을 채워줘서 훌륭했습니다. 여기 한식을 정말 담백하고 고급지게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징어 순대에 오징어를 보니 제 얼굴이 생각나서 참 친숙. 두 번째로 주문한 안주는 충무김밥입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김에 초가 감싸고 있고 같이 나온 명태회는 굉장히 새콤달콤하며 쫄깃합니다. 충무김밥과 명태회를 함께 먹으면 잘 만들어진 회무침을 맛난 김과 밥에 싸먹는 느낌? 쌈밥이 입안에서 쌈바춤을 추며 노는 느낌? 완전 기분이 쌈바쌈바. 이런 고급진 곳에 왔으니 술을 더 먹어야겠죠? 이날 먹은 무아스파탄 막걸리 두 종 더 빠르게 리뷰하면 먼저 오미자시입니다. 그거 먼저 안 섞어 먹을 때, 섞어 먹을 때 맛 차이가 확 나는데 안 섞어 먹으면 리얼 맑은 오미자차 맛이 납니다. 그리고 섞어 먹으면 오미자차의 밀크티탄 맛이 납니다. 그냥 오미자 과일향 막걸리가 아니라 진짜 깊은 오미자 맛 나는 막걸리인데 리얼 오미자씨 같은 개소리. 마지막은 수라 핸드메이드 막걸리입니다. 이름도 겁나긴 이 막걸리는 처음에 자두의 시큼한 맛과 강한 탄산 맛이 나면서 청량감이 감돌았습니다. 약간 디저트 와인 같은 느낌? 톡 쏘는 음료수 같은 막걸리였습니다. 휘식주, 고급스러운 한식과 천연천연한 무감미료 막걸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인분이 일일이 막걸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셔서 막걸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단체 손님으로는 못 가고 일반적인 막걸리는 안 판다는 점 참조해주시고 신기한 막걸리들을 즐겨보고 싶으시면 이곳 방문 고려해보세요.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